마음은 정리가 됐어? 그러고 보니까 네가 송지숙이하고 많이 닮긴 닮았구나. 그래, 상대하지 않겠다니 본론으로 들어가지. 강 회장한테 뭐라고 대답했어? 주식 받았어, 안 받았어? 받았어? 저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. 정말 고맙네요. 사장님을 보고도 아무 갈등을 안 하게 해주셔서요. 뭐, 눈물겨운 부녀 상봉이라도 기대했나? 아니면 용서라도 빌 줄 알았어? 아니요.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. 성격도 송지숙이 판박이네. 그만하세요.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고 가. 주식 받았어, 안 받았어? 저 그 대답하려고 사장님 따라온 거 아닙니다. 제가 사장님께 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한 가지예요. 제 아빠 나봉일 원장님, 어떤 일로도 찾아오지 마세요. 우리 아빠 힘들게 하는 일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. 우리 아빠 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마세요. 나 원장이 공들여 키우긴 했나 보네. 아빠 아빠 하는 거 보니까.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.